장혜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 올라온 세법들이 어떻게 심사됐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방식으로 심사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조세소위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조세소위원으로서 활동해온 저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서 세법을 심사하는 기재위 조세소위는 요식행위로 전락했습니다. 기재위 전체 회의는 형식적인 거수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회법상 존재하지도 않는 밀실협상기구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실질적인 세법 심사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는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이런 벌거벗은 임금님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운영의 근간이 조세 제도라는 점에 동의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시간을 내셔서 꼭 올해 조세소위 속기록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읽기 어려우시다면 올해의 쟁점 법안인 혼인증여공제 같은 법안이 어떻게 심사되었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보신다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소위 회의록에 남아있는 심사 내용과 오늘 올라온 법안의 내용이 전혀 딴판이기 때문입니다. 소위의 공식 심사에서는 반대 의견이 다수였던 법안이 갑자기 아무런 토론도 설득도 없이 멀쩡히 기재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전혀 논의된 적 없었던 내용이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 지금 우리 국회의 현실입니다. 공식 심사 과정에서 제기됐던 수많은 이견들은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되지 않은 채로 밀실 협상 속에 사라졌습니다. 법안 심사 소위는 의원들의 입장을 형식적으로 확인만 할 뿐 진짜 토론도 협상도 조율도 없는 죽은 공간이 되었습니다. 조세 소위에 이른바 소소위가 등장한 이후 세법 심사에서 민주주의는 사라졌습니다. 올해 심의 법안 335개 중에 73%가 조세소위 심사에서 계속 심사 대상으로 분류되었지만 이 법안들은 결코 소위에서 다시 심사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해 소위 법안 심사에서 합의되지 못한 세법 124개는 소소위와 양당 원내 지도부의 밀실 협의를 통해 94개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소위에서 전혀 합의되지 않았던 정부안 79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졸속 합의의 결과가 올 한 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던 역대급 세수 결손과 그로 인한 민생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아직도 왜 이런 법안들이 합의되고 통과되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런 밀실 합의는 부자 감세의 확대와 유지, 선거를 의식한 조세 포퓰리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단행했던 5년간 64조 원 규모의 감세에 이어 올해도 4조 원 이상의 추가 감세를 단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무려 59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결손을 걱정하면서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은 또 다른 수백 개의 감세 법안이 합쳐진 법안입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수많은 비과세 감면안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양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포기 선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기에 고용보험의 엄청난 사각지대를 인지하고 실시간 소득 파악을 통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나아가자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그 추진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민주당은 급기야 전국민 고용보험의 전제 조건인 실시간 소득 파악을 스스로 유예하자며 물러섰습니다. 상용 근로소득의 간이지급 명세서 제출 주기를 매월에서 반기로 다시 변경하는 안이 이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실시간 소득 파악은 2026년 이후로 확실히 밀려나게 됩니다. 양당의 밀실 협상 앞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시직,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양당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밀실 협상 속에서 더 이상 대한민국의 조세 민주주의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중심을 한 분 한 분께서 헌법기관이신 여러분께서 바로잡아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반대하셔서 이제라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세법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